저는 그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유전자적 짝이라고 부릅니다. 그럼 쌍둥이가 아닌 사람도 쌍둥이인 것처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 건가요? 맞아요. 뇌파의 강도나 주파수가 강해져서 이렇게 두 사람의 신호가 서로를 간섭하게 되면 서로의 오감, 감정이나 생각들이 뒤섞이게 되는 거죠. 마치 텔레파시처럼요. 쌤, 그럼 우린 좋아하는 남자도 똑같을까요? 뭔 소리야, 뭔 소리야. 글쎄요. DNA라는 미래에서 온 예언자한테 귀를 기울여 보세요. 그럼 바로 완벽한 짝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. 센터 갔다가 BK한테 얘기 들었어요. 이거 연구실에 꽃이 없는 것 같아서. 아치! 아, 어머 어떡해. 어머 제가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. 어 죄송해요. 제가 닦아드릴게요. 어머 어떡해. 아 괜찮습니다. 아 뭐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고 다이나믹하고. 네 좋네요. 근데 꽃을 보자마자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알러지가 심하긴 한가 보네. 반응은 아까부터 있었어요. 아까 꽃도 없었는데. 꽃집엔 내가 있었는데 반응은 소진 씨가 하네. 텔레파시? 텔레파시요? 점심 안 먹었죠? 나가 먹어요. 아, 저 잠깐 저 비밀 공간에 가봐도 될까요? 선물. Friday.